안녕하세요. 팟골프 사랑하시는 전국의 팟골프 동호회 여러분, 오늘은 티샷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운정에 있는 팟골프장에를 나왔는데, 이제 봄 되고 해서 팟골프장이 오늘 개장을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운정 파크골프장은 보니까 홀이 9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9홀에 홀마다 키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A코스 하면은 빨간불 불것 같고 B코스 하면은 파란 깃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코스로 한번 진입해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멀리에서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를. 나를 보세요, 나를. 자, 1번 코스에 오니까 여기 이제 순서 뽑기예요. 이거를 가지고 티샷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자, 1, 2, 3, 4번이 있죠.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하고,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은 이게 볼 거치대인데, 볼 거치대는 팀마다 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팀별로 공을 한 개씩만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팀이 출발하고 나면은 다음에 이 팀이 또 출발하지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서 볼 거는 홀 표지판. 여기에는 파4. 거리가 50m. A의 1번 코스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네 번에 넣으면은 파가 되는 홀인데, 뒤쪽에서 한번 볼까요? 뒤쪽에서. 자, 이렇게 뒤에 나와가지고 홀의 구성을 잘 봐야죠. 가운데 페어웨이 중간에가 벙커가 하나 있네요. 그 벙커를 피해서 간다 그러면은 오비가 날것 같으니까 어차피 벙커를 지나서 벙커로 쳐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샷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사항이, 티샷 하기 위해서 홀 뒤에 와서 티박스 올라가기 전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어디다 칠 것인가를 결정한다면은, 올라가서 티샷은 반드시 이 고무티 위에다가 올려놓고 티샷을 해야 됩니다. 고무티에 올리지 않고 티샷을 하면은 입을 타먹습니다. 자, 제가 50m에 티샷을 두 개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좀 찍어 주실래요? 자, 50m 티샷은 2분의 1 스윙 정도 하면은 맞을 것 같네요. 자, 2분의 1 정도면 이 정도지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사항이, 티샷을 하면서 내 클럽이 지나가는 방향에 사람이 있으면은 위험하지요. 그래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티샷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빵카를 걸쳐서 자, 페어웨이까지 올라갔네요. 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거. 이게 티박스인데 발이 이렇게 티박스 밖으로 나오면은 그것도 이벌타입니다. 자, 2분의 1 스윙. 이것도 페어웨이, 아, 그린에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는 2번 홀인데, 2번 홀인데 파5의 거리는 100m. 그래서 여기에서 티샷 하는 거는 뒤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풀스윙을 한번 해볼 텐데 풀스윙 하는 모습을 한번 찍어주세요. 풀스윙. 먼저 자, 가라 스윙 한번 하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나뭇잎까지 갔네. 다시 한번. 자, 자, 풀스윙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그 파5 2분의 1 스윙 풀스윙을 보여드렸고 여기에는 파3홀이네요. 45m인데 제가 2분의 1 스윙을 하면 좀 클 것 같고 4분의 1 스윙이면 좀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자, 발이 티박스에 벗어나지 않도록 잘 쓰고 뒤에서 어디로 칠 건지 방향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거리와 방향 아주 잘 갔네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오늘은 티샷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주의사항 그래서 처음에 파4 한번 스윙을 해봤고 샷을 해봤고 그 다음에 롱홀에
파5에서 티샷을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파3 티샷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